애니멀로 TV. 크크크크크. 마지막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네. 무슨 촬영이에요? 생방송 촬영하러 왔는데요. 출퇴근하는 물고기. 네. 방송 얘기인데 지금. 네. 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올려고 했었는데 겸사겸사 잘 돼서.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야, 자 오늘은 동해 상어떼가 출몰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수중 드론을 챙겨서 한번 동해에 왔는데요. 상어떼? 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휴휴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마세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게 찍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여기가 이제 절이에요. 저희 네. 이게 중간에 계단을 기점으로 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면. 우측에도 좀 고기가 보이고요. 좌측에도 보이는데 살짝 언뜻 봐서 진짜 상어 등지느러미처럼 두둥 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정체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측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기 밥을 판매하는 걸 좀 봤어요. 맞죠? 네. 그래서 밥도 판매하고 네. 위쪽 계단 보니까 방생어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고기 밥을 먹으러 이렇게 고기 떼들이 상어떼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쪽에는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고기떼들. 네. 그래서 이게 또 출퇴근하는 물고기라고 좀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왜 또 출퇴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하는 상어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랜만에 수중 드론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도 가요? 네. 오. 오케이, 좋았어. 좋고. 추를 바꾸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짜 상어인가요? 아, 진짜 상어는 아니고 지금 일단 황어떼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일단은 드론이 가니까 좀 피하긴 피하네요. 상어들도? 예. 여기 있는 이유가 일단은 밥 때문인 것 같은데 먹이? 예. 왜냐면 제가 일단 가니까 피하긴 피하는데 바로 가야 돼. 요렇게. 거의 다 왔어요? 당신. 좀 보여요? 너무 세게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오겠죠? 예. 네. 이거 좀 기다려볼까요? 네. 물속 풍경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 예, 네, 진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생한 우럭들은 저렇게 돌 아래에 있습니다. 선생님 보이시죠? 예. 예. 네. 아, 이게 방생한 우럭인가요? 네, 여기서 방생해 준 우럭. 광어도 방생을 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광어는 진짜 야생이고, 아, 예. 저기 보이는 이런 우럭들은 방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바로 옆 포인트인데 여기만 와도 황어들이 없습니다.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저기랑 여기의 차이인데 없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저 공간에만 있는 걸로 봐서 진짜 이 먹이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강원도 양양 휴염에서 뭐 상어떼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저 솔직히 눈으로 볼 때 사실 좀 상어떼 느낌이 나긴 했는데 황어였고요. 이게 출퇴근한다고 해요. 네. 그쵸? 그 출퇴근하는 차에. 이유가. 네. 그냥 밥 때문인 것 같죠? 밥이래요. 아. 여기 지금, 여기 계시는 예. 담당자님께서. 예, 예. 밥 때문이라고 아.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밥 때문에. 밥. 예. 밥.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는 없다. 없고. 황아떼가. 여기서도 펜스 앞에. 딱 여기 사람들이. 딱 여기에만. 예, 먹이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위치에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양양 물고기 떼. 에 나오는 휴유함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